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뒤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무선 이어폰 대신에 귀에 꽂고 다니고 싶은 힐링 그 자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믿고 듣는 꼭케이 음색 팅커벨 케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완전 힙한 무드로. 힙행으로 왔습니다. 정말. 너무 예쁜 언니 모습으로. 언니 보러 오니까 이쁘게 하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예, 항상 예뻤지만 이 러블리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어떤 힙함으로. 예, 오늘 화이트 앤 블랙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났네요. 너무 우아하시고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머리서 오는데도 화사하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핑크로 입어봤어요. 너무 약간 화이트 핑크로 벚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오랜만에 케이씨가 오셔가지고. 맞아요. 지난번에 공찬씨하고 같이 연기하면서 그렇죠. 그때 정말 멜로 연기를 이렇게 선보이면서 우리 좀 재밌게 연기했었는데 너무 제가 기뻤던 게 드디어 이제 청춘 멜로 작품의 주인공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뿌뿌뿌. 축하. 드디어 네, 왔습니다. 바로 주인공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여기에 주인공. 주인공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 자리잖아요. 책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 또 첫 공이더라고 이게. 네, 앞에 초연이에요. 네, 초연 앞에 뭐 어떤 선배 님들의 뭐 어떤 이걸 하나도 없어서 그럼 본인이 정말 다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야,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네, 근데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제가 정말 이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이 그게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제목은 말씀드렸는데 4월은 너의 거짓말. 예. 예, 어떤 작품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에요. 이제 코세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게 됐고 이제 제가 카오리라는 여자 주인공인 또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제가 이제 코세이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안에 되게 사랑도 많이 담겨 있고 우정도 담겨 있고 청춘과 아픔과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춘 멜로입니다. 이렇게 말랑한 맞아요. 너무 좋은 음악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너무 보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직접 켜진 않지만 이 자세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됐어서 지금도 따로 레슨을 받고 있어요. 자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연주하는 것보다 그 싱크만 추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바이올린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악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은 막 한 15년 정도 초, 중, 고, 대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몇 달 만에 해야 이걸 되니까. 커버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게 사실 노래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 아니라 연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포인트는 어떤 멜로와 뭐 어떤 기승전결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또 안에 또 성장하는 느낌이 많아요. 이제 저도 같이 성장을 해나가거든요. 그걸 보는 그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컨셉 포토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교복 입은 케이씨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 너무 옛날에 러블리즈의 아츠 이거랑 캔디 젤리 러 이거 생각나가지고 그때는 이게 벌써 10년이 됐다니 헐. 시간이 너무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교복 입은 모습은 너무 케이씨가 잘 소화를 해서 다행입니다. 아니 어땠어요? 이 뮤지컬에서 또 교복을 입는 거는 또 그때와 앨범과는 좀 다른 느낌 느낌이잖아요. 어땠어요? 일단 열심히 관리를. 뭔 관리래요? 열심히 리프팅도 좀 하고. 이게 이제 학생으로. 더 학생처럼 영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복을 원래 또 좋아해서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어보니까 또 러블리즈 생각도 나고. 똑같이 생각났어요? 되게 좀 추억이 새록새록 돋았어요. 그래 맞아. 그때 정말 열심히 하던 러블리즈. 맞아요. 그때는 정말 막 족발 이런 것도 막 식단 제한이 있어가지고 케이씨하고 녹음할 때 우리가 뒤로 따로 족발 빼가지고 뒷문으로 싸가지고 맞아요. 메이저님 공공칠 작정이었어요. 공공칠 작정처럼 가는 길에 먹어 뭐 대단한 뭐 황금보화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랬던 그 시절. 그때도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었네요. 그죠? 그때 그 교복 시절입니다. 10년 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몰랐어. 네.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제 만화가 원작이라고 했는데 네. 굉장히 이 작품 하고 싶었다고. 어떤 점에 만화 보면서 뭐 어떤 게 그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애니메이션 사실 덕후예요. 그래서 그쵸, 이 애니메이션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쵸. 제가 항상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많이 울거든요. 네. 감정이입이 너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오리라는 이 캐릭터랑 이 지연 K라는 네. 캐릭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 싱크로율이 좀 있어요? 네, 성격도 오. 너무 비슷하고 그래요. 저도 정말 사랑에 있어서 네. 열정이 장난 네. 아니거든요. 어, 예. 전 정말 사랑밖에 그냥 없는 아이인데 맞아요. 카오리도 정말 사랑밖에 없는 아이예요. 아.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없는 아, 그 정도로 네, 사랑에 열정적인 아이인데 아, 네.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케오리가 탄생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좋지, 케오리. 얼마나 좋아. 다들 케오리라고 이렇게 애칭을 어, 불러주시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면 싱크로율이 그렇게 있는데 네. 항상 이제 김지연으로 보다가 이제 케오리 너무 네, 좋습니다. 극장 가서도 연출님도 케오리, 케오리라고 해주세요. 네, 맞아. 리허설 할 때도 케오리! 케오리 해보자! 이러면서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동적인 또 네. 닉네임입니다. 네. 케오리. 그래서 아까 이제 음악 음악도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맞아요. 원래 항상 이제 드라마도 청춘 멜로에 좋은 음악이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항상. 네. 이번에 이제 가장 최애 넘버 뭡니까? 아, 네, 넘버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어느 장면에 나오는 그 곡이 좀 좋은지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서 처음 부르는 넘버인데요. 아, 첫 등장? 네, 첫 등장. 항상 첫 등장 넘버가 저는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예, 예. 제일 떨리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첫 너무 등장. 떨려요. 예. 그래서 그 떨림이 근데 저는 그게 더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넘버가 이제 정말 그토록 기다려왔던 코세이 앞에서 노래 이제 바이올린을 켜는 너와 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퍼펙트하다. 그래서 제목이 퍼펙트라는 넘버예요. 아, 그게 이제 가장 네. 두근두근. 네. 예. 그 떨림이 정말 다 전달이 되는 넘버거든요. 네. 짧게 한 소절. 예, 할 거예요? 불러드릴게요. 오! 아이고, 오! 난 진짜 기대도 진짜 안 했는데. 짧게.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카메라 보시고. 아, 여기 보면 예, 카메라 보시고. 이게 또 케오리를 여러분 미리 네. 보기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꼭 해드려요, 저는. 네. 예. 하나, 둘, 셋. Perfect. 이 순간 모든 것들이 perfect. 나의 꿈이 다가와 모든 게 반짝이고 있어. 이런. 어머 네, 어머 아니 K는 없어졌네. 케오리가 왔어. 아니 제가 지금 무반주로 들으니까 음성이 너무 정확히 들리잖아요. 아, 네. 어, 뮤지컬 배우네. 아, 네, 뮤지컬 배우. 예, 네. 아니 예전에 네. 내가 좋아하던 K는 그 음성 네. 없어졌는데요. 없어. 아니, 다 있습니다.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안에 숨겨놨죠? 잠깐 숨기고 있어요. 와, 근데 네. 진짜 뮤지컬 그 약간 이 창법 발성이 네.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가수 발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가요 발성으로 또 레슨도 받고 네. 뮤지컬 발성으로도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는 근육이 좀 다른 거죠? 맞아요. 좀 더 넓게 쓰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뮤지컬은 그 가요 할 때보다는 네. 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음악 그 장르가 굉장히 학생 또 뭐 청춘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앨범에 담았기 때문에 네. 그때 또 K 목소리가 오 네, 생각이 나는데 예쁘게 지금, 예, 예쁘게 불렀었죠. 예. 퍼펙트 K입니다. 정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퍼펙트 케오리 여러분이 네. 첫 등장이라고 하니까 토요일 날이 이제 K씨 네, 첫 공연이잖아요. 저는 저 토요일. 네. 그래서 그때 가시는 관객분들은 이 첫 공연의 첫 곡에 우리 K씨 첫 등장을 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좀 응원. 너무 떨려요. 너무 미칠 떨려요. 것 같아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예. 어제 첫 드레스 리허설을 했는데 네. 너무 떨려서 땀이 쭉쭉 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네. 편이라. 네. 근데 너무 근데 그 떨림이 막 짜릿하긴 했어요. 그래요. 무대 위에 있을 때 전 너무 막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 야, 내가 봤을 땐 케이씨 네. 병이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직업병이야. 왜냐면 막 경연에 나가고 또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또 오디션 나가고 난 그래서 케이씨 영상 볼 때마다. 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불치병이다. 가끔 저한테 변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변태라고. 그거를 이제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매번 즐기면서 저렇게 해 나갑니다. 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네. 이 불치병. 네.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열정 있는 그녀의 네, 목소리 열정녀입니다.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뮤직구 첫 번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네. K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2305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박소영과 K, 덱스가 함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슬픈 장면에서 소연 언니와 K만 울고 있고 덱스는 울지 않았다. 영화가 끝나고 소연 언니는 덱스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자, 오. 영화를 봤는데 소연과 케이만 울고 덱스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소연은 덱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짧게 말했는데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오. 들어보세요. 정답 아셨나요, 여러분? 오. 덱스 티니 이겁니다. 아, 덱스 티니. 아, 저도 대문자 티인데 찔립니다. 덱스 티니 5184님. 네. 홍성민님 주셨습니다. 네, 데스티니 보라로 케이님 보는데 외모에 놀라서 어머 입을 벌리고 있어요. 전생에 무슨 업적을 남기셨길래 조물주님이 이렇게 성의껏 창조를 해주셨을까? 아유 황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의껏 어, 너무 표현이 재밌죠. 너무 네, 네. 황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352님 데스티니. 어 데스티니 키키키키 제 러블리즈 최애 곡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케인은 러블리즈 최애 곡 어떤 곡이에요? 한 곡만 꼽기 어렵겠죠? 에이, 어렵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못 꼽아. 저 아유 못 꼽아요. 데스티니도 너무 좋아요. 저는. 예, 네. 정말 여러 장르의 곡들이 있고 성장하는 그런 네. 또 모습들이 보인 앨범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교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이 서사를 어, 네. 끌어냈잖아요. 맞아요. 예. 자 K씨가 하는 그 뮤지컬 4월의 너의 거짓말에서 네. 아까 케오리는 케오리는 T예요? F예요? 어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MBTI가 ENFJ예요. 네. 아무래도 또 F지 않을까. 아, F네. 감성이 풍부한 친구라. 그렇죠. 그리고 공감도 정말 잘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창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이 저는 또 저를 많이 대입했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F로 여러분 연기할 네. 예정입니다. 케오리니까요. 네. 예. F입니다. 네, F로. 네. 자, 이제부터 아이돌 박사 박소연이 K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어, 가져볼 거예요. 좋아요. 키워드 토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완벽한 숫자. 10입니다. 오. 빠밤. 빠밤. 10. 예, 10. 이건 뭐 알겠죠. 데뷔 아, 10주년. 맞아요. 데뷔 10주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벌써 이렇게. 멤버들 다 잘 있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얼마 전에 완전체 무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는 그때 막 울컥했다면서. 네, 울었어요. 예, 난리... 지혜 언니도 많이 울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케이씨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 이게 저는 처음 딱 안녕으로 제가 노래를 시작을 예. 했는데. 예. 뭐 저도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어, 네. 아 그치 나 러블리즈지. 그래.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무대였어서 네.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에이, 잊지 못해요 그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네. 어떤 특별한 무대가 있어서 그 러블리즈의 싶어요. 완전체와 그리고 또 예능을 보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아. 러블리즈 그 리얼리티 예능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지금도 생각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제가 됐든 그런 그냥 막 수영장 놀러 가고 막 네. 그랬잖아요. 여름 막 다 보셨구나. 다 기억나요. 아, 막 대박. 수영장 가고 펜션 가고 맞아요. 막 고기 막 굽고 막 맞아요. 그런 리얼리티 나중에 꼭 보고 싶습니다. 멤버들이 예능감이 네. 장난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네. 남달랐는데 네. 지금 어떻겠어요. 더 무르익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예능 제작하고 하시는 분들은 러블리즈의 완전체로 그러게요. 저 나중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계획해보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덥케이와 깡케이가 아.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팬들한테 맞아, 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네. 본인의 느낌은 어때요? 오늘 이제 깡케이인데 오늘은 깡케이인데 어때요? 예. 느낌이 저도 너무 달라서 예. 그래서 하나 스포를 하자면 네네. 이제 4월은 너의 거짓말 공연을 할 때는 네. 덥캥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깡케이과 덥캥의 매력을 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네. 이제 누가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아, 이 캐릭터 연구하면서 네 캐릭터에 너무 잘 맞을 것 네네네. 같아서 이제 제작사 분장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어? 그쪽에서도 이제 어 앞머리가 있는 게 더 좋겠다 네. 그래서 앞머리 캥으로 오. 네 무대를 설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자기의 또 이게 의견이 다 또 수용이 돼서 네. 예. 통했어요 의견이 오. 제작사와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노래하는 거 있고 연기하는 거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네. 호흡도 있고 근데 맞아요. 뭐가 좀 제일 힘들었는지 어떤 거 좀 제일 신경 썼습니까? 특히 연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는 많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특히 이번 작품에 정말 많은 감정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절규하는 씬도 있고 아. 제가 사실 케오리랑 조금 다른 거는 저는 화가 없어요. 그렇죠. 막 그게 절규하는 네. 스타일은 아니지 네. 또. 예. 저는 그리고 화도 잘 없고 슬픔도 많이 없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워낙 이제 희귀병을 또 앓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렇죠. 슬픔도 많고 절규하는 씬도 많아서 그런 걸 연기하는데 처음엔 네. 너무 많이 어려웠는데 그치. 점점 제 안에
예. 감정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극대화 시켜줘야 돼서 그렇죠. 맞아요. 이걸 극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네. 아. 그래서 많이 성장했어요. 저도 연기적으로도 야. 많이 늘고. 사실 극 대노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걸 이제 막 만들어서 여러분 그 노래로 네. 예, 표현을 하려니까 예, 그런 감정선도 예, 너무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도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예. 직업 만족도가 아, 좋아요. 네. 아, 아니 근데 막 그렇게 막 극 대노하고 막 절규하는 것도 스트레스 풀려요? 아, 저 시원하더라고요. 막 저는 워낙 화를 안 내니까 아 이렇게 해서 화를 내는구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막 울고 나면 막 카타르시스. 시원. 네. 야, 그래요. 저도 막 절규하는 스타일까지는 저도 감정이 워낙 너무 힘들어. 절규하면 난 쉬어야 돼. 너무 예, 힘들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어,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를 이제 케이 씨의 연기를 보면서 어, 대리만족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 싶습니다. 네. 아 그럼요. 놀러 가야죠. 네, 예, 일요일. 가야 되죠. 네 일요일 시간으로. 일요일만 예, 제가. 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맞아요. 네. 예, 제가 평소에 또 라디오 걸려가지고 맞아요. 뮤지컬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케이 씨 공연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아싸. 아싸. 여러분 예 망간부 많은 관심 맞아요. 가져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4부 이어드립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의 큐. 절대음감 소연 언니와 케이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의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의 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케이 씨와 아. 예, 환장의 목소리 저 박소연이 지금부터 허밍을 해드립니다. 네. 멜로디만 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이 허밍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예, 케이 씨가 결정적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곡을 골라봤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네. 예, 오늘 케이 씨가 스페셜 게스트이기 때문에 네. 케이 씨 온 기념으로 퀴즈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부터 이제 멜로디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예,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너무 떨렸어요. 아유, 중간에 너무 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유, 제가 아 이거 어떻게 잡지? 근데 케이시가 중간에 딱 잡고 아유. 역시 아유, 천상의 아유. 목소리 자신이다, 너무 역시 여러분 이거 아실 다, 것 같은데 이거 아시겠죠? 네, 예. 다 졌다 아, 다 졌어. 오늘은 또 이제 오고 있죠 정답. 오, 정답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 이걸 이제 저 혼자 할 경우에 정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너무 막 식은땀 나거든요. 예, 다시 또 해드리지도 못해. 왜냐면 아, 이거 한 번밖에. 아니 왜냐면요 제가 다시 해도 이 음정을 또 딱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예, 앞부분이 잘 되면 뒤에가 엉키고 아~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정답이 헷갈리신가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최상의 컨디션일 때 딱 하는데 오늘 케이씨 정답이 오고 있습니다. 와,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이다. 힌트송이 나갈 거예요. 이 곡을 네. 잘 들어보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곡을 듣고 잘 생각해보시고 정답 주세요. 주세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힌트송이 나갔습니다. 네. 힌트송은 예, K 골든차일드 장준 태그가 부른 버전으로 저희가 맞아요. 특별히 좀 들려드렸습니다. 네. 예, 너무 이제 익숙한 곡이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 오답도 맞네요. 예, 많이 네.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이랬는데 이거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일 이제 축하. 그렇게 들으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7118 님이 그렇게 들으셨고요. 그러네. 그리고 8846 님이 주셨어요. 네, 러블리즈 아츄로 들으셨네요. 네.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네. 아츠로도 들릴 수 있구나. 왜냐면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맞아, 제가 러블리하게 불러서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야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네. 아츠로 들렀을 수 있는데 어 K가 살아 있네요. 네 있어요. 살아 숨겨 있었어요. 네 살아 나왔네요. 네, 잠깐. 네. 아 그러면 이 아츠를 네. 약간 그 캐오리 느낌으로 뮤지컬, 뮤지컬 버전으로 느낌으로. 가능합니까? 어 이게 똑같은 곡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K 버전 말고 예. 뮤지컬 K 버전으로.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예 네, 한번 해보 캐오리 버전으로 네. 자 하나 둘 셋. 아츠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니 많이 달라 아,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오 많이 달라요 좀 더 네 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때. 감정을 조금 더 앞으로 관객들한테 어, 전달하는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더 구슬퍼져요. 예, 맞아. 슬퍼. 네, 네. 예. 아치가 아, 슬퍼져요. 어, 그리고 굉장히 폭이 또 넓게 느껴집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들어봤어요. 뮤지컬 버전으로. 아이고, 예. 부스럽다. 여러분, 성공개입니다. 성공개. 네. 그리고 박경훈 님이 주셨습니다. 네. 언니가 한번 해 주세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난. 어, 요렇게 나나나나나. 아, 요렇게 요렇게. 네. 어, 우리 케이 씨가 사실 이제 이런 건 전문인데 사실. 아, 살짝 설렜어 난. 예. 이 노래 좋아요. 5568님이 네. 오, 이 노래 알아요 혹시? 저 이 영화를 봤어서 아, 미녀는 괴로 네, 예. 너무 재밌게 봐서 맞아요 네. 김아중의 마리아. 마리아 요거 한 소절 가능합니까? 어, 네 네네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예 오! 너무 좋죠? 마리아 저 너무 야, 좋아하는 노래인데 진짜 이거 지 명곡입니다 케이씨 네. 목소리로 제가 오늘 2024년에 듣네요 이 곡을 아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네. 전사랑님 주셨는데 4미닛의 네. 어, 핫이슈로 들으셨어요 이분은 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이슈 이 노래 저 진짜 이 노래 어렸을 때 장기자랑으로도 맞아. 했었어 그쵸 이거 춤도 막 이거 다 이 춤 네. 완전 기억나요 춤이 맞아요. 다 예뻤어 너무 좋았어 어. 자 9476님은 이 양희은의 가을 아침으로 들으셨어요? 이거를 몰라요 아 이거를 제가 앞부분에 이걸 이렇게 들었는데 비슷한가요? 이분은 아침 아 이 노래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알죠 이 노래 알죠 아이유씨도 부르고 그걸 알았어요 그 아. 느낌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네. 하지만 읽어드린 이 모든 분들이 다 오답이에요 아. 예, 다 오답입니다 아쉽다 아쉽다 하지만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분들께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기능성 화장품 오. 선물로 가고요 오늘 케이씨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 정답을 네. 케이씨가 예, 라이브로 공개해드릴게요 네,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신나, 신나. 이 곡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자 버스 안에서라고 이분이 최초 정답자예요. 이사모님 축하드리고요. 박상우님, 8783님 세 분께도 선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돌 박사 박서연의 심층 인터뷰 키워드 토크 이어갈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네 곡 네 곡 스킬 최강자. 네. 자, 좀 전에 버스 안에서가 이제 네.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예능에서 커버한 곡이었잖아요. 네. 정말 많은 곡을 커버했고 다양한 또 경연에서 불렀어요. 네. 다양한 선배들의 음악을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마다 선곡의 기준이 뭐가 있었을까요? 거의 다 저의 의견이 많이 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솔로로 네. 이제 커버 무대를 할 때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어? 그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아.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항상 경연은 너무나 긴장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자신감으로 하는 편이라서 네. 노래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노래로 선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곡 중에서 네. 예, 본인이 딱 고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복면가왕에서 이제 윤상 씨 앞에서 맞아요. 노래할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너무 떨렸어요. 러블리즈 아버지인데 맞아요. 정말 많은 곡들을 선물 받았는데 네. 아버지 앞에서 불러야 노래... 되니까 오, 네. 예. 그때 마음은 지금 기억이 나요? 바로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딱 첫 소절부터 그치? K다.
아니, 왜냐면 이게 제 옷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녹음할 때 네. 이미 다 그래서 바로 알았대요. 저의 그 바이브레이션과 숨소리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아셨다고 네. 얘기했었어요. 케이씨는 어땠어요? 많이 떨렸어요? 그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떨려서 아. 전 항상 무대를 너무 떨리니까 하고 나면은 내가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 떨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참 잘해요. 더 즐기더라고요. 네. 떨리는데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심사위원들 마음을 좀 캐치하는 이런 팁 같은 거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후배들이 맞아요.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오디션의 경험을 그쵸. 간접적으로 얻고 싶어하는데 네. 어떤 점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난 내일 노래하다가 오늘 진짜 죽어도 상관이 없어 할 정도로 열정을 담아서 부르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 마음이 네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본인이 네. 만약에 심사위원이 된다면 네. 이제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 무대에 대한 절실함이 정말 크고 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래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심사를 한다면 네. 네. 저와 비슷한 아티스트를 찾지 않을까. 네. 네. 아, 힘들다. 케이씨하고 비슷한 아티스트. 야, 진짜 많지 않아. 예, 이게 열정 있어야지 불치병이어야지 지금 이게 쉽지 않아요. 네. 네. 아, 이런 친구들 도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요즘 혹시 즐겨 듣는 노래나 혹은 아, 나중에 내 기회 되면 불러야지 하고 생각하는 노래 있어요? 제가 요새 트로트. 어? 아니 지난번에도 아니 나는 자 케이씨네 미치겠어. 아니 왜 러브 게임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트로트를 진짜. 제가 지금 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랑에 빠뜨리셨나 예전에도 했었죠. 맞아요. 요즘에 뭐 어떤 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장윤정 선배님 네. 너무 좋아하는데 네. 꽃이란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명곡이야. 좋아요. 나 명곡이야. 아, 진짜 네. 가사랑 그죠? 네. 근데 케이씨가 꼭 트로트 느낌 아니어도 네. 진짜 그냥 케이씨 느낌으로 불러도 될 만한 네. 곡이죠? 정말 네. 그래서 그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가사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꽃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네,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뮤지컬도 좋지만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저 지금 트로트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 아니, 이건 하셔야 되네. 왜냐면 너무 애절하게 와닿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정말 쉽게 부르는데 와, 이제 목소리랑 찰떡곡도 여러분 이 K 안에 여러 명이 들어가 많아요. 있습니다.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아, 근데 트로트 제작하실 분들 예, 특히 이렇게 꽃 같은 예, 네. 이런 그러니까 흥이 많은 트로트 있는데 이런 또 한이 많은 네. 또 이런 곡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K씨 앞으로 꼭 연락 주시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뮤지컬 이제 끝나면 네. 그것도 이제 트로트 앨범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스페셜 한번 내보고 싶어요. 네네, 네. 진짜. 계속해서 뮤지큐 두 번째 퀴즈가 네. 나가요. 역시 K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1247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쿠키 세트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소연 언니와 K가 등산을 가게 됐다. 오. 산 중간쯤 올라갔을 때 소연 언니가 주저앉으며 한숨 같은 말을 뱉었는데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한숨 같은 말이 결정적 힌트이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아이고.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유동재님 주셨습니다. 네, 직진공주 꽃케이의 인생곡 아이고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아하, 어, 감사합니다. 정답이 아이고였거든요. 네. 6311님 네, 아이고 우리 케이솔로 데뷔곡이다. 그렇죠. 맞다. 3245님 아이고 현역 직업군입니다. 사랑합니다 케이.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린 세 분께는 영양제가 선물로 갑니다. 영양제 먹고 힘내세요. 야, 그게 한 5년 만에 듣는 거죠 이거. 네, 저 솔로 데뷔한 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빨리 또 나와야죠. 아이고, 네. 어,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정말 또 다른 음악으로 케이씨 네. 앨범 나왔을 또 때 해야죠. 러브게임 또 와야죠. 그때 또 와야죠. 네네. 앨범 들고 와야죠. 그럼요. 네.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러블리즈 안녕. 안녕이다. 내 인생곡이다. 아, 여러분. 안녕 네. 너무 좋다. 케이씨하고도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케오리 얘기 계속 많이 했는데 네.
7월 공연 예매했어요. 박성은님 뮤지컬 성황리에 잘 마치시길 바래요. 3494님 케이님 나 지금 예매 중인데 대박. 포스터 보니까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 케오리 네. 장세정님 주셨고요. 이번 한 주도 힘들었는데 이틀 뒤면 나 케오리 보러 간다. 8774님 네. 첫공 예, 여러분 네. 토요일 일요일 다 두 네. 번째 공연까지 우리 캐시가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제발요. 우리 네. 팬분들한테 인사 네.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케오리로서 왕성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고요. 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언제 모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으면 그런 좋겠고요. 그런 말 하지 마. 네,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모일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진짜 4월은 너의 거짓말 너무 좋은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벅찬 막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마음이 꽉 차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지컬 네. 4월은 너의 거짓말. 여러분 만감부.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